자, 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구해 2011년 7월 30일 날 실행됐던 문제를 통해서 내용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페이지 수로는 263쪽이 되겠습니다. 자, 1번 문제 보니까 일반적으로 명령어의 패치 사이클 중에는 현재 수행하고 있는 명령어 위치를 가리키고, 이게 문제 아니죠. 이거는 이제 명령 레스터지만 문제는 밑에 있는 거죠. 실행 사이클 중에는 바로 다음에 실행할 명령의 위치를 가리키는 스타 물어봤죠. 이게 다음에 실행할 명령의 위치를 가지고 있다. 그럼 이게 뭡니까? 유산기, 프로그램 카운터, 명령어 레스터, 범용어 레스터 중에 뭔가요? 그렇죠. 프로그램 카운터니까 2번을 정답으로 보셔야 되고, 이번에서 스택에서 데이터를 삽입하거나 삭제하는 동작 같다는 거, 데이터를 삽입할 때는 뭐라고 합니까? 푸시, 꺼낼 때는 팝이라고 하죠.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3번에 제어장치의 명령어의 실행 사이클에 해당하지 않은 거 그렇습니다. 맨 처음 명령어를 뭐하죠? 패치, 읽어드리죠. 그다음 뭐 합니까? 유효 주소를 결정하는 걸 뭐라고 했어요? 우리가 간접 주기, 인다이렉트 사이클, 실행하는 부분을 뭐라고 했습니까? 실행 주기, 이스큐트 사이클, 하나 또뭐 있죠? 인터럽트 사이클이 네 가지가 있는 거죠. 인터럽트. 그래서 이제 명령의 실행 사이클은 어떻게 됩니까? 인출, 그다음에 뭐하죠? 간접 실행 인터럽트 이렇게 되는 거니까 정답은 2번에 직접 주기라는 건 없죠. 정답 2번입니다. 4번에 전가산기를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가라고 물어봤죠. 전가산기 어떻게 구성되어 있습니까? 그렇죠. 두 개의 반가산기와 하나의 오화 게이트로 되어 있다는 거 예, 잘 기억하셔야겠죠. 3번 정답입니다. 5번에 CISC에 대한 설명입니다. 특징으로 틀린 거 찾으라고 그랬군요. C는 컴플렉스 약자죠. 복잡하다고 그랬죠. 왜 복잡합니까? 많은 수의 명령어를 가지고 있으니까 다양한 주소 저장 방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가변 길이 명령어 형식을 가지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그렇죠. 복잡하죠. 단일 사이클의 명령어 실행한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방식? RISC에 관한 설명이니까 정답을 몇 번? 4번으로 보시면 되겠고. 6번 문제, FCD계의 코드는 몇 개의 존 비트를 가지고 있는가? 많이 풀어봤던 문제죠. FCD계 존 비트는 4비트. 7번 문제 보겠습니다. 가상 메모리를 사용하는 목적으로 가장 올바른 것. 가상 메모리가 뭔가요? 그렇죠. 주기억 장치 용량으로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하게 쓰는 게 보조기억 장치를 주기억 장치로 써주는 게 가상 메모리니까 1번을 정답으로 보셔야 되겠고. 8번 문제 보시면 다음 회로와 관련 있는 장치를 물어봤습니다. 감산기, 보수기, 유산기, 가산기 다 어디 안에 있는 장치인가요? 그렇죠. 연산장치 안에 있는 다 레스터들이죠. ALU라고 하죠. 연산장치 ALU 안에 있는 레스터들. 정답은 1번입니다. 자, 9번 문제 보겠습니다. 다음 진리표에 해당하는 논리식을 물어봤는데요. 이것은 이제 값을 다 대입을 해보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입력 AB가 있고 출력이 이렇게 있을 때 이런 출력 결과 나타나는 걸 물어봤는데, 자, 1번부터 한번 해보도록 하죠. 자, 여기 있는 이제 1번은 어떻게 되어 있나요? A 바 플러스 그다음 뭡니까? B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A 바 플러스 B. 그러면 A 바니까 요 입력이 반대니까 어떻게 됩니까? 1, 그다음 뭔가요? 0, 0 이렇게 될 것이고, B는 이제 그대로 갖고 들어오니까 뭡니까? 0, 그다음 뭡니까? 1, 0, 1 이렇게 되겠죠? 0, 1, 0, 1 이렇게 되겠군요. 이거를 뭐 했습니까? 오화시켰죠? 오화시키면 결과 값이 어떻게 됩니까? 1, 그 다음에 1, 그 다음에 0, 1 이렇게 되는 거죠. 오화시키면. 이 출력 결과와, 그 다음에 여기에 우리가 원하는 출력 결과가 다르죠? 예, 그렇기 때문에 1번은 답이 아니라는 그런 얘기죠. 그 다음에 2번에 보니까 뭐 있습니까? A 바, 그 다음에 곱히 이렇게 되겠죠? A 바 곱히 이렇게 돼 있죠. 예, 곱으로 돼 있죠. A 바 곱히니까 A는 이제 요거 그대로 따라 쓰면은 어떻게 됩니까? A 바니까 1, 그다음 뭡니까? 0, 0이었고 B는 그대로 따라 쓰니까 어떻게 됩니까? 0, 1, 0, 1 이렇게 될 거죠. 이걸 곱하면 어떻게 되나요? 예, 1 곱하기 1은 1이고 나머지는 다 뭐가 되는 형태입니까? 이렇게 0이 되는 이런 형태가 되겠죠. 예, 0이 되는 이런 형태죠. 그러니까 이 출력 결과와 이 출력 결과가 같지 않죠? 그러니까 2번도 답이 아니군요. 그러면 이제 3번을 한번 해볼까요? 3번은 뭡니까? A 플러스 B 바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어 있죠. A니까 그대로 입력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렇죠. 0, 0, 그 다음에 1, 1 이렇게 될 것이고 B 바니까 이거 거꾸로 쓰면 되겠죠? 1, 0, 1, 0 이렇게 우리가 쓰면 되겠죠? 1, 0, 1, 0. 예, 1, 0, 1, 0 거꾸로 썼죠.
자, 이걸 우리가 뭐 했습니까? 5화 시키면 결과값 15가 됩니까? 1, 그 다음에 0, 그 다음에 1, 1, 이런 식으로 나오죠. 즉, 이 3번도 보니까 이 출력 결과와 같지 않죠. 그러니까 3번도 답이 아니란 이야기고, 그 다음에 이제 4번을 한번 해볼까요? 4번, 4번은 어떻게 되어 있나요? A 곱하기 B바니까 그대로 쓸게요. A 곱하기 뭡니까? B바 이렇게 되어 있죠. A 곱, 그 다음에 B바 이렇게 표현되어 있죠. A니까 어떻게 된다고요? 0, 0, 그 다음에 1, 1 이렇게 그대로 쓰고, B바니까 반대로 쓰면, 그렇죠. 1, 0, 1, 그 다음에 0 이렇게 될 것이고, 이걸 곱을 했으니까 어떻게 되죠? 여기는 0, 그 다음에 0, 그 다음에 1, 그 다음 뭡니까? 0이죠. 출력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이 출력 결과와 지금 우리가 해봤던 이 출력 결과가 어떡합니까? 동일하죠? 그렇기 때문에 답은 몇 번? 네, 이건 이제 4번으로 이렇게 체크하셔야 됩니다. 자, 이 문제는 값을 직접 이렇게 대입을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네, 자, 기억하시고요. 10번 문제 보겠습니다. 8비트를 1워드로 이용하는 컴퓨터에서 오피코드가 3비트다. 몇 개의 명령어를 몇 개의 인스트럭션을 사용할 수 있는가? 몇 개의 명령어를 사용할 수 있는가? 이거 어떻게 했나요? 2에 삼성하면 되죠? 그래서 8개. 8가지를 사용할 수 있죠? 3번 전략입니다. 그 다음에 11번에, 나 한번 논리식을 간단히한 결과를 물어봤는데, A 플러스 1이 뭡니까? 1이죠. B 플러스 1 역시 뭡니까? 2이죠. 이건 뭡니까? 역시, 이거는 이제 1 플러스 2니까, 이거 역시 뭐가 된다? 1이 되겠죠. 그래서 정답은 몇 번? 1번.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12번에 다음과 같은 논리식으로 구성된 회로를 물어봤군요. 합은 S고, 그 다음에 C는 자리 울림을 나타낼 때, 합은 A와 B를 이게 뭐 했다는 얘기죠? A와 B 더해 A 곱하기 B바니까, 이게 A 익스클루시브와 B, X와 연산한 거죠, 이게. 그 다음에 뭡니까? 자리 울림을 A와 B로 곱으로 표현했다. 이게 뭐 했나요? 반가선이겠죠? 예. 그렇기 때문에 정답은 몇 번? 1번 정답을 보셔야 되겠고, 그 다음에 13번에 보겠습니다. 다음 주소 일부를 접속하거나 계산하여 기억장치에 접근시킬 수 있는 주소 일부분을 생략한 주소지정 표현 방식을 물어봤는데, 이 계산에 의한 주소지정 방식을 우리가 뭐라고 하죠? 약식 주소라고 하죠? 외워주셔야 됩니다. 계산에 의한 주소지정 방식, 약식 주소 외우시고, 14번에 묵시적 주소지정 방식을 사용하는 산술 명령어는 주로 어떤 레스터의 내용을 사용하여 연산을 수행하는가를 물어봤는데, 묵시적 주소지정 방식, 그럼 뭐가 나와야죠? accumulator, 유산기가 나와야 되죠. 예, 정답 몇 번? 3번입니다. 자, 15번 문제 보도록 할까요? 다음과 같은 논리로 해서 A의 값이 어떻게 된대요? A의 값이 1량 1량 이렇게 들어왔던 얘기죠. 1량 1량 이렇게 들어왔고, 반전시키면 뭐가 되나요? 그러면 0, 1, 0 이렇게 되겠죠. B의 값은 어떻게 됩니까? 1, 1, 1, 0, 즉 1, 1, 1, 0 이렇게 들어왔는데, 이걸 뭐 했나요? 곱했죠. 곱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1, 1일 때만 1이 되고 나머지 다 0이 되니까 0, 1, 0, 0 이렇게 된거 찾으니까 몇 번? 4번 정답이 되겠죠. 16번 문제 보겠습니다. 제어 논리 연산 장치와 산수 논리 연산 장치의 실행 순서를 제어할 때 사용될 레스터 뭐라고 했습니까? 플래그 레스터라고 불렀죠. 예, 1번 정답이 되겠군요. 그 다음에 17번 보겠습니다. CPU의 정보 처리 속도 단위 중에서 초당 100만 개의 명령어를 나타내는 단위 뭐라고 했습니까? 그렇죠. 자, 이거는 이제 MIPS, MIPS죠. 메가헤르츠, KIPS, MIPS, LIPS 중에서 MIPS가 되는 거죠. 예, 3번 정답. 그 다음에 18번에 순차적인 주소지정 등이 유리하고 주소지정에 두 개의 레스터가 사용되는 방식이 뭐라고 합니까? 3개 노드 레스터라고 했죠. 4번 정답. 19번. 개인용 컴퓨터에 주로 사용되고 있는 중앙처리 장치는 무엇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렇죠. 마이크로 프로세서가 되어 있죠. 3번 정답이죠. 20번 문제 보겠습니다. JK 플립플롭에서 J와 K가 이를 때 출력은 어떻게 된다? 그렇죠. 보수가 되죠. 컴플리먼트가 되겠죠. 4번 정답입니다. 21번. 다음에 SQL 명령에서 디스팅트 의미를 가장 빠르게 설명한 것. 디스팅트는 뭡니까? 그렇죠. 중복되지 않게 검색하라는 얘기죠. 즉, 여기서는 학생 테이블에서 총점이 80보다 큰 학과명을 중복되지 않게 검색하라 이런 내용이죠. 정답 1번입니다. 22번 문제 볼까요? 스프레드시트에서 조건을 부여해야 이에 맞는 자료만 추출하여 표시하는 것을 우리가 뭐라 했습니까? 그렇죠. 필터라고 그랬죠. 사용자가 원하는 자료만 골라서 보는 걸 뭐라고 합니까? 필터라고 하죠. 그 다음에 23번 문제 보겠습니다. 관계 데이터베이스에서 하나의 어트리뷰트가 취할 수 있는 같은 타입의 모든 원자값들의 집합 우리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튜플, 도메인, 스키마, 인스턴스 뭡니까?
예, 도메인이겠죠, 도메인. 튜플은 행이고, 스키마는 데이터베이스를 정의한 거죠. 정답은 2번. 24번에 데이터를 제어중 사용자에게 조작 권한에 대한 권한을 부여하는 명령은 뭡니까? 권한 부여하겠다 그러면 grant, 권한을 해지하겠다 그러면 이제 뭡니까? revoke가 되는 거죠. 적어 놓고 같이 알아두셔야 됩니다. 데이터 제어는 권한을 부여할 때는 grant, 해지할 때는 revoke 기억하셔야 됩니다. 3번 정답이죠. 25번에 프레젠테이션에서 화면 전체를 전환하는 단위를 뭐라고 했습니까? 그렇죠. 쪽 슬라이드라고 그랬죠. 네, 4번입니다. 26번 데이터베이스 설계 단계를 순서대로 기술한 거 어떻게 외웠나요? 우리가 개념을 이렇게 외웠으니까 개념적 설계, 논리적 설계, 물리적 설계에서 개념을 기억하시면 되죠. 네, 4번 정답이 되겠습니다. 27번 데이터베이스의 정보의 부재를 명시적으로 표현하기 위해 이에 사용되는 특수한 값, 아무것도 없다, 값 자체가 없다. 뭐라고 불렀죠? 널이라고 했죠. 널, 널 밸류. 1번 정답이죠. 그 다음에 28번, 스프레드시트에서 행과 열이 교차되면서 만들어지는 사각형. 뭐라고 했습니까? 그렇죠. 셀이라고 불렀죠. 1번 정답. 차수는 디그리에서 뭐예요? 속성의 개수고, 카디널리티는 기수라고 해가지고 튜플의 개수를 나타내죠. 정답은 1번. 29번 하나 이상의 기본 테이블 위에 만들어지는 가상의 테이블, 임시 테이블을 뭐라고 불렀죠? 뷰라고 불렀죠. 1번 정답이죠. 30번 문제 테이블을 제거할 때 사용하는 SQL 명령어 테이블을 제거하는 거니까 뭐로 하셔야 돼요? delete, drop 중에서 drop을 하셔야 되고 delete는 이 튜플을 제거할 때 쓰는 거고 테이블을 삭제할 때는 drop을 써야 되니까 2번 정답. 31번 유닉스에서 파일을 삭제할 때 사용되는 명령어 뭡니까? remove에서 뭐예요? rm이죠. ls는 파일의 목록을 확인할 때 우리가 썼던 명령어였고요. cp는 copy니까 뭡니까? 복사할 때 쓰는 명령이었고 그다음 pwd는 이제 디렉토리 현재 경로를 확인할 때 쓰는 명령어니까 뭘 다 물어봐야 한다? 4번에 파일을 삭제할 때는 rm, remove 찾으시고 그 다음에 32번에 가로 안에 알맞는 거 이렇게 물어봤는데요. 데드락 핸들링 테크닉에서 데드락을 조절하는 기법에는 어떤 것들이 있냐 물어보죠. 여기 보니까 뭐 있습니까? 데드락 회피 또는 뭐 있어요? 디텍션 탐지 또는 뭐 있습니까? 리커버리 복구. 하나 또 있다면 뭐가 있습니까? 프리벤션. 데드락 프리벤션 예방이란 뜻이죠. 데드락 예방. 데드락이 나타나지 않도록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하는 방법이겠죠.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13번 도스에서 명령어 중 비교적 자주 사용되며 실행 과정이 간단하고 별도의 파일을 갖지 않아서 언제든지 실행 가능한 명령어 우리가 뭐라고 했습니까? 내부 명령어란 얘기죠. 내부 명령어 찾으라는 얘기입니까? 내부 명령어, 내부 명령어는 파일의 이름이 대부분 간단한데 예외가 있죠. SIS는 이건 파일의 이름이 짧지만 외부 명령어고 나머지 대부분 짧은 거는 다 뭡니까? 내부 명령어니까 2번을 정답으로 보셔야 됩니다. 그럼 무슨 문제라고요? 내부 명령어 찾으라는 문제입니다. 정답은 2번. 14번에 윈도우 98의 시작 버튼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넣었을 때 나타나는 메뉴가 아닌 건 뭔가요? 열기, 탐색, 찾기 이렇게 나오니까 설정을 답으로 보셔야 되겠고요. 35번 문제 보겠습니다. 유닉스 시스템의 구성을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눌 때 해당하지 않는 거 뭡니까? 커널, 쉘, 그 다음 뭡니까? 파일 시스템, 유틸리티죠. 정답은 1번의 블록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36번 문제 보니까 다중 프로그램 시스템 내에서 서로 다른 프로세스가 일어날 수 없는 사건을 무한정 기다리고 있다. 뭐라고 했어요? 교착 상태. 영어로는 뭐라고 했나요? 되돌아가라고 했죠. 되돌아가라고 기억하시고요. 다음 37번에 운영체제의 목적이 아닌 것, 운영체제를 쓰는 목적은 응답, 반환 시간을 모아기 위해서, 응답 시간을 모아기 위해서요. 단축하게 쓰는 거죠. 처리 능력 향상하고, 사용 가능도 향상, 신뢰도 향상하기 위해서 쓰는 거죠.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38번에 다음 설명이 의미하는 거 이렇게 물어봤는데요. 여기 보니까 어떤 용어가 나오냐면 락, 그 다음에 언락, 싱글 리소스 이런 용어들이 나옵니다. 이거는 이제 상호 배제된 상태에서 프로그램을 수행하는 것을 의미하는데 이걸 뮤텍스라고 합니다. 따라해보시죠. 뮤텍스, 뮤텍스에서 여러분 예, 상호 배제에서 싱글 리소스 나오고 락 언락 나오면 뮤텍스라고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1번 정답이고요. 39번 문제 보겠습니다. 윈도우 98에서 한 번의 마우스 조작만으로 현재 실행 중인 운영 프로그램 사이를 오가며 작업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는 부분 어딘가요? 그렇죠? 작업 표시가 되겠죠. 4번 정답이죠.
다음에 40번 문제 보겠습니다. 도스에서 도스 명령어 재생성에서 어트리 명령의 옵션에 대한 설명입니다. 올바르지 않은 거겠죠? 백업 파일 속성 A, 시스템 파일 속성 S, 읽기 전용 파일 S, 숨긴 파일 속성 H. 뭐가 틀렸나요? 읽기 전용은 리드 온리니까 뭡니까? 그렇죠? R로 시작해야 되겠죠? 예, 3번 정답입니다. 백업 파일 속성 저장한다는 얘기예요. A, 시스템은 S, 숨긴 파일은 H, 읽기 전용은 R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41번에 도스의 필터 명령 중에서 하나 또는 여러 개의 파일에서 특정한 문자를 보할 때 검색하는 명령은 뭡니까? find, 뭐와 sort, search 중에 뭡니까? find가 되겠죠. 네, 1번 정답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42번 문제 보시게 되면 윈도우 9.8의 제어판에 미디 형식의 음악 파일을 재생할 때 필요한 드라이브 파일을 설정하는 부분 어딥니까? 그렇죠. 멀티미디어가 되겠죠. 2번 정답이고 13번 윈도우 9.8의 폴더에 대한 설명입니다. 틀린 거 그랬죠? 자, 1번에 하나의 폴더 내에 동일한 이름의 폴더가 존재할 수가 없다. 그렇습니다. 폴더명은 공백을 포함할 수가 없다. 아니죠. 공백을 포함해서 사용할 수 있죠. 파일이나 폴더 이름에는 얼마든지 공백이 포함이 가능하죠. 폴더 이름은 이제 250인으로 작성한다. 그렇습니다. 이런 특수문자는 물음표라든가 W1 표시, 슬래시는 폴더 이름으로 사용할 수가 없다. 맞는 이야기죠. 정답은 2번 답 찾으셔야 되고. 44번에 디스크 조각 모음에 관한 설명입니다. 틀린 거 찾으러 그랬군요. 1번에 조각 모음을 하는데 걸리는 시간은 볼륨에 있는 파일의 수와 크기, 조각량, 양 등에 따라 달라진다. 그렇죠? 2번에 컴퓨터 시스템의 속도를 향상시키는 방법 중에 하나죠. 그렇죠? 단편화를 제거해서 최적화해주는 프로그램이죠. 3번에 디스크를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파일을 정리하는 것이죠. 그렇죠. 4번에 CD-ROM 드라이브 및 네트워크 드라이브에서도 디스크 조각 모음을 수행할 수 있다 그랬는데 이거 안 되죠. CD-ROM이라든가 네트워크 드라이브에서는 디스크 조각 모음이 안 된다라고 기억하시라고 했죠. 4번 정답입니다. 45번 보면 유닉스에 사용할 수 있는 편집기가 아닌 것 같습니다. ED, VI, EX. 뭐가 답입니까? 4번에 ET라는 편집기는 없다. 외워주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46번. 유닉스 명령과 도스 명령의 기능이 서로 다르게 연결된 걸 찾으라고 그랬군요. 자, 1번에 ls, dir, 파일의 목록을 확인하는 명령어 맞죠? cp, copy, 복사하는 거 맞죠? cd, 경로 이동할 때 쓰는 명령어 맞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제 유닉스에서 디렉터리를 삭제하는 명령은 뭡니까? rmdir이죠. rmdir. 도스에서는 뭐라고 그랬나요? remove directory, rd고. 유닉스에서 파일을 삭제할 때는 remove 이렇게 쓰시면 되겠고 도스에서는 delete 이렇게 쓰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답은 몇 번으로? 3번으로 이렇게 체크해 놓으셔야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47번 문제 보겠습니다. 다음에서 설명하는 프로세스 상태 변화는 무엇인가 그랬습니다. 실행 상태의 프로세스가 종료되기 전에 입출력이나 기타 다른 작업을 필요할 경우 CPU를 뭐한다? 반납하고 그 다음에 작업의 완료를 기다리기 위해서 뭐로 전환한다? 대기 상태로 전환하는 과정. 이걸 우리가 뭐라고 한다? 그렇죠. 블록이라고 그랬죠. 대기 상태로 전환하는 과정은 블록입니다. 기억하시겠습니다. 작업의 우선순위를 CPU로 할당하는 작업은 디스패치고, 대기 상태로 전환하는 작업은 블록이다. 기억하시겠죠. 48번에 유닉스에 대한 설명입니다. 올바르지 않은 거랬습니다. 1번. 사용자의 명령으로 스팀이 수행되고, 그에 따른 결과를 나타내주는 대화식 운영체제다. 그렇죠. 여러 프로그램을 동시에 여러 개를 실행을 시킬 수 있다. 멀티태스킹이 가능하다는 얘기죠. 그렇죠. 파일 시스템 배열 구조가 선형 구조로 되어 있다? 아니죠. 선형 구조가 아니라 뭐로 되어 있다? 계층 구조로 되어 있다. 이렇게 보셔야 되는 거죠. 3번 정답이군요. 표준 입출력을 통해 명령어와 명령어가 파이프라인으로 연결되죠. 정답 몇 번? 3번 정답.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49번 문제 보시면 도스 명령에 대한 설명입니다. 올바른 거. 리네임 뭐요? 파일의 이름 변경하는 거죠. 디렉터리를 지우는 게 아니라 뭐예요? 이름 변경하는 거죠. find, 파일의 목록을 보여준다. 아니죠. 특정 파일을 찾는 거죠. 뭐, 화면을 깨끗하게 지운다. 아니죠. 파일을 화면 단위로 끊어서 보는 거고, cd, change 디렉터리에서 특정한 디렉터리 이동한다. 이게 정답이죠. 정답 몇 번? 4번. 이렇게 찾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50번에 xcopy 명령어에 대한 설명입니다. 옳지 않은 거였습니다. 1번, xcopy는 파일과 하위 디렉터리를 한꺼번에 복사해준다. 그렇죠? 2번에 xcopy 명령어에 대한 히든 파일은 복사되지 않는다. 맞습니다. 3번에 xcopy는 플러스 기호를
사용하는 파일 합치기 기능이 있다. 그렇습니다. 4번에 scp는 내부 명령어다? 아니죠. scp는 무슨 명령어? 외부 명령어가 되니까 4번을 정답으로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51번 보겠습니다. HTLC 프레임을 구성을 올바르게 표현한 거 그랬습니다. 아톡이 어떻게 해왔나요? 우리가 주제 점검을 이렇게 했죠. 주제 점검. 그래서 주소부, 제어부, 정보부, 검색부가 있는 주제 점검. 이렇게 있는 몇 번 정답? 2번 정답. 이렇게 기억하셔야 되겠고. 52번 문제 보겠습니다. PCM 전송에서 송신 측 과정을 물어봤습니다. 이거는 표본화 양자와 부호가 복호한다 그랬죠. 표양부호 이렇게 오라 그랬죠. 표본화, 표양부호, 표본화, 양자와 부호와, 그 다음에 수신책에 있는 과정이 하나 또 뭐 있나요? 복호화 이런 거죠. 정답은 4번입니다. 13번에 주파수 분할 다중화 방식에서 각 채널 간의 간섭을 막기 위해서 일종의 완충 역할을 해주는 것을 뭐라고 합니까? 그렇죠. 가드밴드라고 하죠. 즉, 가드밴드가 쓰이는 것은 주파수 분할 다중 방식이고 완충 역할을 해준다. 기억하셔야겠죠? 예, 4번 정답입니다.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54번에 IP 주소에 198.0.46.201의 기본 마스크 그랬는데, 오늘 198은 이건 뭐예요? C클래스에 해당하고, C클래스는 255가 3개 들어간 겁니다. 3번 정답이고요. 55번 문제 보시면, PCM 방식에서 표본화 주파수가 8kHz라며 이때의 표본화 주기를 물어봤는데요. 자, 이거는 해설을 좀 볼까요? 1kHz는 이제 800Hz가 되는 거고요. 1microsecond는 10의 마이너스 6승에서 100만 분의 1이 됩니다. 표본화 주기는 주파수와 반비례 관계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8분의 1 이렇게 하게 되면 이게 0.000125Hz고 이거를 이제 마이크로세컨드로 고치기 위해서 100만을 곱해주시게 되면 정답은 125microsecond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여러분들이 기억을 할 때 어떻게 기억하시냐면 표본화 주기는 이제 1/8이다. 1/8 이거 계산하시면 나온다라는 거죠. 그래서 나온 게 뭐예요? 125 마이크로세컨드다라고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56번 트랙비 제어당하지 않는 것. 트랙 제어 뭐 있나요? 예, 호름 제어, 교착 회피 제어, 폭지 제어 있었죠? 오류 제어 없습니다. 그래서 외우실 때는 트래픽 오류 이렇게 외우셔서 답을 찾으셔야 됩니다. 정답 3번. 57번, 페리트 검사에 대한 설명입니다. 틀린 거 그랬죠? 페리트 검사는 주로 저속, 비동기식 방식에서 이용되죠? 그렇습니다. 아, 페리트 비트는 짝수, 홀수 페리트로 구성이 된다. 그렇습니다. 3번에, 전송 중 짝수계의 비트가 발생해도 에러 검출이 가능하다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페리트 비트는 한 비트의 오류만 검수할 수가 있습니다. 정답은 3번입니다. 동시에 두 개 이상 오류가 발생이 되면 검출이 안 됩니다. 4번에 페리트 검사를 통해서 전송 신뢰도를 높일 수 있죠. 정답입니까? 3번 정답 이렇게 보셔야 되겠고요. 58번에 ARQ 방식이라는 게 뭐예요? 그렇죠. 에러를 검출해서 재전송을 요구하는 방식이죠. 59번 문제 보시면 반송파 신호에서 피크 투 피크 전화의 변화는 형태의 아날로그 변조 방식 피크 투 피크다 그럼 뭐예요? 진폭 변조, AM 변조 이렇게 외우시라고 그랬어요. 피크 투 피크 그러면 진폭 변조, AM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60번에 2 out of 5 보호를 이용해서 에러를 검출한다. 1의 계속에 일정하게 맞춰주는 방식이에요. 이걸 우리가 뭐라고 합니까? 정 마크, 정 스페이스 방식이라고 하죠. 정답은 1번.